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여러분, 다이슨에서 신제품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죠? 바로 에어 스트레이트인데요. 저는 다이슨 올 오너로서 이번에 다이슨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비교할 제품은요, 이 신제품인 에어 스트레이트, 코럴 스트레이트너, 다이슨 에어레, 마지막으로 슈퍼소닉까지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신제품인 에어 스트레이트 중심으로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에어 스트레이트 리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는 비교 설명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이슨 에어 스트레이트 그리고 전종 비교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에어스트레이트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에어스트레이트는 모발 건조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출시되었고요. 젖은 모발과 건조 모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드라이기나 뭐 에어랩에 달려있는 스무딩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린 후에 스트레이트를 해줘야 했는데요. 이제는 그냥 건조와 스트레이트를 한 번에 해준다는 소리죠. 에어스트레이트는요, 공기를 45도 각도로 분사를 해서 건조 및 스트레이트를 해주는 제품입니다. 45도로 바람이 꺾이면서 나오기 때문에 잔머리 정리까지 해준다는 게 이 기술력의 핵심입니다. 온도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낮은 온도로 천천히 해주면 더 윤기 있게 스타일링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해본 결과 사실상 너무 오래 걸려서요. 무조건 140도 최고 온도로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안 그러면 한 20분 넘게 걸려요. 해도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영원히 에어스트레이트의 지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최소 2번에서 3번 이상 반복적으로 천천히 내려주셔야 스트레이트가 예쁘게 나오고요. 이 제품에서도 콜드샷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드샷을 설정하면 시원한 바람으로 건조가 되는데요. 구부려서 사용을 해주시면 C컬까지는 가능해요. 좀 부드럽고 연하게 컬이 나오고요. 거기서 콜드샷 을 사용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탱글탱글한 느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건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최고 온도, 최고 바람 세기로 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냥 구매하시면 140도 그리고 바람 세기 2단계로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머리 감고 대충 수건으로 말리고 사용하면 되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이 뿌리 쪽은 먼저 건조를 시켜준 다음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뿌리까지 건조 스트레이트를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뿌리는 가볍게 말려주신 다음에 사용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 사용시간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요. 근데 한번 사용을 해주니까 유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걸 왜 이제 만들었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이슨 헤어 스타일링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생긴 건 되게 무겁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별로 무겁지 않습니다. 이게 왜 해자고? 이게 천사 같은 제품이냐? 이 제품을 써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랄 스트레이트너. 제가 열심히 써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제품이고요. 코랄 스트레이트너는 무선으로 설계된 제품이죠. 무선이라고 해서 처음엔 너무 설렜는데 정말 무겁고요. 오래 쓰지도 못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지금 산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 방전이 장난 아닙니다. 한 15분 사용하면 배터리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대요. 충전을 하라고 해요. 원래는 30분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수명이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게 체감이 됩니다. 또 이 제품의 단점은요, 모발이 건조되고 휜 상태면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뭐 매직 이나 펌을 하면 금방금방 돌아가는 반곱슬 머리예요. 좀 말리다 보면 살짝 휠 수 있잖아요. 근데 휜 상태에서 사용하면 교정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 그 특유의 드드드득 하는 뜯어지는 듯한 사운드가 나는데요. 실제로 뜯어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분상 찝찝하고 좋지 않아요. 뭔가 머리가 뜯겨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애초에 배터리 충전 사용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너무 무겁습니다. 무겁고 불편해요. 이게 무려 561g이라는 사실 믿겨지십니까? 충격 실화. 정말 무겁습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웬만한 여성분들은 손목이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에어스트레이트를 사용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유지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에어스트레이트는 반나절 정도는 찰랑찰랑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이 코랄 스트레이트는 이 휜 부분이 2시간 정도만 지나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물론 전문가분들은 더 알차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2달 이상 사용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제는 드라이와 스트레이트가 한 번에 되는 제품이 출시가 되어버렸네? 자동적으로 이 코랄이 하이 호환이 되어간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겁고 배터리도 방전되네? 아! 유선으로 다시 롤백하자! 드라이하면서 스트레이트 동시에 안 되나? 그럼 동시에 할 수 있게 한번 해볼까?
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기능 너무 많아. 언어 설정이랑 UI도 조금 직관적으로 개선을 해보자. 짜잔! 에어스트레이트 탄생! 자, 이렇게 코랄 스트레이트너의 불편한 점, 그리고 좀 개선됐으면 하는 점들이 이 에어스트레이트에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구데기가 되어버렸다. 내 돈 어쩔 거야. 돌려내! 내 돈! 자, 다음은 제가 두 번이나 산 다이슨 에어랩입니다. 한 번은 사서 좀 쓰다가 아, 별론가? 이러면서 부모님 드렸어요. 근데 없으니까 좀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에어랩을 두 번째 또 샀습니다. 우선 처음 샀을 때는 사용법을 익히고 적응하는 데만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다양한 헤어스타일링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이 에어랩이죠. 여기 보시면 제가 잘 쓰는 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통 젖은 모발에서 스무딩 드라이어를 1차로 쓰라고 하죠. 근데 솔직히 슈퍼소닉 절대 못 따라옵니다. 이걸로 말리면 저같이 머리숱 많은 사람은 한 40분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1차 드라이로 저는 슈퍼소닉을 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 소프트 하드 브러쉬 그리고 볼륨 브러쉬. 좀 헤어 볼륨도 살리면서 스타일링을 예쁘게 하고 싶다, 특히 C컬 예쁘게 하고 싶다, 뿌리 볼륨도 살리고 싶다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고요. 에어랩은 기본적으로 아, 나 오늘 시간 좀 들여서 정성 들여서 스타일링 할래 할 때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사실 에어랩에서 배럴이 없으면 살짝 팥이 덜 들어간 붕어빵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에어랩은 이 배럴을 위해서 디자인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배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배럴도 팁이 여러 가지기도 하고 또 온도나 바람 세기를 통해서 다양한 모양의 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에어랩에서 이 배럴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 조금 아쉽다, 많이 아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나는 C컬이나 그냥 스트레이트를 많이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배럴을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저도 에어랩을 샀지만 배럴은 거의 쓰지 않아요. 그냥 한번 써보고 싶어서 몇 번 쓴 거지 웨이브 스타일링을 즐겨 하시지 않는 분들은 배럴을 쓸 일이 없을 겁니다. 결국 에어랩은 내가 웨이브 스타일링을 많이 한다,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링을 한다 하시는 분께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에어랩을 구매하시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거치대는 필수입니다. 뭐 내가 화장대나 화장실이 무지막지하게 넓다 그런 게 아니면 거치대가 꼭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상자에서 꺼내서 쓰기에는 그것도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굳이 공식 거치대를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쿠팡에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이렇게 구매해서 한 3, 4개 정도 잘 쓰는 거를 거치를 해두시면 되고 이렇게 본체까지 두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치대를 해놓지 않으면 쓰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장롱 처박템되기 일수라는 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건 이 슈퍼소닉입니다. 슈퍼소닉이 사실상 이 다이슨 헤어케어의 혁신이다 라고 불리는 제품이기도 하죠. 사실 슈퍼소닉이 이 다이슨 헤어케어 그 충격의 신제품, 어떻게 드라이어가 이렇게 비싸냐 많은 논란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원조 제품이기도 하죠. 저도 솔직히 무슨 드라이어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이러면서 볼멘소리 하면서 리뷰나 해야겠다, 까야겠다 라고 하면서 샀는데 어느새 3년 가까이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애지중지하는 제품이 되어 버렸어요. 깔려고 샀는데 좀 못 가서 머쓱한 제품이고요. 이것도 이것저것 끼워서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저는 그냥 이거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거를 갈아 끼울 필요성을 못 느끼기도 하고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머리가 잘 말려지고요. 제가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서 샵에 가서 드라이를 받을 때마다 선생님들이 아, 수진님은 좀 1.5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압도적으로 그나마 머리를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말려줍니다. 특히 중간중간에 콜드샷을 해주면서 머리를 말려주면 탱글탱글 하게 말려지고 특히 롤빗으로 드라이를 할 때 필수적인 제품이기도 하죠. 요즘 보니까 세라믹 팝? 뭐 색깔도 굉장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살 돈으로 세라믹 팝이나 하나 더 살걸. 다이슨 헤어케어 전종 리뷰 정리해드립니다. 에어스트레이트, 한국인이 대체적으로 가장 잘 쓸 수 있는 제품. 한 개의 제품으로 드라이와 스타일링까지 가능하고요. 무게도 생각보다 가벼워서 여자들이 쓰기에도 적절. 완전 추천드릴게요. 진작 좀 만들지. 코랄 스트레이트너, 에어스트레이트 만들기 전 실험체 같은 느낌. 이거 살 바에야 다이슨 다른 걸 사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가지고는 있을 건데 에어스트레이트 나온 이상 안 쓸 것 같아요. 에어랩, 선물 받으면 기분 째질 것 같죠? 근데 활용성 측면에서 뽐 뽑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냥 있으면 가끔 필요할 때 쓸 것 같은 2차 스타일링 제품이고요. 어차피 말리려면 드라이어 있어야 된다. 슈퍼소닉, 기본템, 근본. 짜잔! 이렇게 해서 에어스트레이트 신제품 리뷰 그리고 다이슨 헤어케어 전종까지 비교 리뷰해봤는데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자 사용감 리뷰였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같이 머리숱이 좀 많고 반곱슬이고 깔끔한 C컬 스트레이트 스타일링을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다이슨 헤어케어 제품과 최악의 헤어케어 제품은 어떤 건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